현재 국내에서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이 12세 이상에서 접종 허가되었지만 아직까지 접종 권고 연령은 18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초등학생에게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오접종한 케이스가 두 건 발생했습니다. 오접종이 된 이 초등학생들은 다행히 아직까진 이상 반응은 없지만 질병청에서 계속 주의 깊게 관찰 중이라고 해요. 지난 8월 25일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에서도 4분기부터 만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들을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공식 보도했는데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최근 식약처 허가를 통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인이 되고 WHO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접종 후 효과 안정성이 확인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을 접종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어요. 그러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는 12세에서 17세 연령층의 접종 이득이 월등히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만 12세에서 17세를 대상으로 시작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거나 유도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럼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미국과 유럽 등 우리나라보다 먼저 백신을 시작한 국가들은 이미 12세 이상 연령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주요 국가들은 12세 미만 연령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해요. 2021년 9월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유럽에선 12세 미만에서도 곧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행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앞으로 수준의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관련 당국에 5에서 11세를 상대로 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연구 결과를 제출하고 긴급 승인을 신청할 것이 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독일에서는 빠르면 10월 중순부터 5에서 11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해요. 영국에서는 영국 최고 의료 책임자들이 9월 13일 기준으로 12세에서 15세에게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했고 대신 1차 접종만 하도록 했어요. 1차 접종만 권고한 이유는 화이자 백신이 2차 접종 때 심근염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이오엔테크는 생후 6개월에서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백신 임상시험 데이터도 다음 달 말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으니 이 연구 결과에 따라 접종 권고 연령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미 12세 이상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권고되고 있는데요. 이달 중 화이자에서는 5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데이터를 미 식품의약국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이어서 다음 달까지 생후 6개월 이상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임상 데이터도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에서는 12세 미만 어린이 대상 백신 접종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 논문은 2021년 5월 27일 발표된 NEJM 연구 논문이고요. 미국에서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청소년에 대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 면역성, 효능에 대해 약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예요. 단 아직은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세에서 15세 2260명을 대상으로 한 1대1 무작위 비교 연구였는데요. 무작위 비교가 어떤 연구이고 어떤 의미인지는 59번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비교 연구된 두 그룹은 총 2260명 중 1131명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그룹이고 나머지 1129명은 가짜약인 식염수를 접종한 그룹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세이프티, 안전성 파트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진짜 백신을 맞은 그룹과 가짜약을 맞은 그룹 모두에게서 국소 및 전신적인 반응이 유사한 빈도로 발생했는데요. 국소 반응은 두 그룹 모두 1차, 2차 접종 후 주사 부위 통증이 가장 흔하게 나타났어요. 이외에도 피로, 두통 등 경증에서 중등도의 반응이 일시적으로 나타났고 이 이상 반응들은 대부분 1, 2일 내로 호전이 되었습니다. 전신적인 반응은 진짜약 그룹과 가짜약 그룹에서 1차, 2차 접종 후 피로, 두통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진짜약 그룹에서는 1차 접종 후 오한, 근육통, 발열이 가짜약 그룹보다 더 흔하게 나타났습니다. 중대한 이상 반응인 혈전 또는 심각한 과민성 부작용은 없었고 백신 접종 그룹 관련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백신 효능인데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7일 이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으며 백신의 효능은 100%로 나타났습니다. 이
목표는 16세에서 25세 접종자들과 12세에서 15세 접종자들의 중화항체 평균치를 비교한 것인데요. 16세에서 25세보다 12세에서 15세의 중화항체가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데이터에 의해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성인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더 뛰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 연구는 대상자가 2,000명 정도밖에 되진 않아 매우 제한적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니 아직 안정성에 대한 데이터는 부족한 상태임을 감안해야 합니다.